안녕하세요. 가수 하림입니다. 저는 이제 음악가니까 음악으로 많은 분들에게 좀 위로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곡을 쓰고 가사를 쓰고 한 가운데 길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은 학생들,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간 학생들의 뒷모습도 바라보기도 하고 그 친구들의 시각으로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, 힘든 일은 없었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음악은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. 음악의 메시지를 실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감동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제가 만든 노래도 서로 좀 불러주고 찾아서 좀 듣고 그러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만들었거든요. 힘들 때 충분히 위로가 되는 음악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멀리 있잖아요. 외로울 수밖에 없죠. 근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본능이 있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마 그 본능은 더 커질 것이며 작은 교감에도 아마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음악과 교감을 하게 되면 빨리 좀 손쉽게 서로의 마음이 깊은 곳까지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 너무 많아요. 결국 우리는 매 순간 그 생각과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상은 보면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과 또 나를 지켜내려는 어떤 생각들의 싸움일 수 있고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하나하나 찾아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면서 지내면 조금 더 나은 내일, 조금 더 나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노래에 담긴 메시지가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닐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메시지들이 멜로디를 타고 여러분들 마음에 닿았을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좋은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득 담았습니다. 저는 제 마음의 건강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.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 때마다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하는 동안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저는 생각을 많이 하면 어찌됐건 간에 나아진다고 생각해요. 생각할 때는 괴로워도 그래서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.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위로의 말은 누가